화이팅아. 자,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4월 13일 제 생일입니다. 와, 앞에 계신 편집자님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보타닉 가든이라고 적혀있는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이 세상에 식물 테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출시 당일에 구입하고 내 돈 내 산, 그냥 우리가 해보고 싶고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산 보타닉 가든이라는 보드게임을 가져와 봤습니다. 설명 영상을 듣긴 했는데 한 번도 지금 플레이를 못했어. 왜냐면은 이거를 같이 뜯고 싶었거든, 영상에서. 이 보드게임이 재밌는 게 식물 테마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화분들도 보이고, 엄청 많아. 뭐가? 화분들도 보이고, 이렇게 몬스테라 모양의 나무 토큰도 있고요. 이게 재밌지. 이제 식물 카드가 있어요. 뭐 주머니나 이제 게임 점수 내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주머니까지 아주 그냥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볼게요. 식물 카드가 있고요. 이거는 방 카드래요. 방 혹은 위에는 이 미션 카드가 있어. 밑에는 방 카드가 있을 거야. 몬스테라 입 토큰이 있고요. 이건 나중에 점수 낼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화분 토큰들이랑 초록 엄지. 영어로 하면 그림 덤이에요. 이제 영어로 그림 덤은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을 그림 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서에서는 그냥 초록 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아. 이거는 비료랑 삽이래. 뭐 이거를 사용하면 식물을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토큰들도 있고요. 그 아까 카드에 방이 있다 했잖아요. 그 방을 장식할 수 있는 장식품들이 있고, 이렇게 애완동물들도 있대. 좀 복잡한 게임인데 그냥 우리는 식물 카드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 난 식물 카드가 제일 기대돼. 식물 카드를 먼저 까볼게. ASMR처럼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필레어 페페도 있고요. 아라우카리아라는 양재 꽃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약간 뾰족뾰족하게 선인장처럼 새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몬스테라 카드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밑에 설명도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의 빽빽한 열대우림입니다 이러면서 설명까지 다 나와있어. 학명도 정확해. 너무 마음에 들어. 떡갈잎 고무나무도 있고, 암튼 되게 신경 썼어. 이거 봐, 테이블 야자 아디안텀. 요즘 아디안텀이 유행하죠? 맨 밑에는 방카드가 보이네요. 대충 설명서를 들어봐서는 이런 식으로 인접하게 이렇게 두면은 얘가 반음지 음지라는 뜻이래. 음지인 방에 옆에 놨으니까 얘는 점수를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 되게 다양해. 이름도 잘 나와있고. 덕구리 난도 있네. 우리가 아는 알로에도 있었어. 알로에 별명 알죠? 알로에 베라 머치, I love you very much 해가지고. 바위솔, 뭐 개발선인장, 우리가 다 알 법한 것도 되게 많고. 극력조도 있다? 이렇게 빠르게 넘길게. 아마릴리스, 시클라메. 일러스트 되게 예쁘다. 일러스트도 예쁘고 이름이랑 학명도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있어서 마음이 편하네. 안쓰리움은 조금 불편하네. 안쓰리움인데 안쓰리움은 조금 불편하네. 파리지옥도 있고 학명, 다 있어. 학명 외울 때도 좋겠다 이거. 학명을 외울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다. 알부카, 요즘 유행하는 식물까지. 그치? 얘는 꽃. 타이탄 아롬인데. 나 이거 키워보고 싶어. 와, 되게 많다. 엄청 많아. 야생화도 있어. 호야도 있다. 요즘 호야 유행하는데. 우리가 아는 자주달걀비도 있고. 필로덴드론이다. 스킨다스스도 있어. 알로카시아. 홀로카시아 같은데. 암튼 식탁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카드들이.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겠군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ASMR로 이걸 뜯는. 이래야 돼? ASMR. 잘 안 되죠, 생각보다. 화분에 따라 점수가 다르대요.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이렇게 화분을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점수를 받을 수 있대. 그럼 얘는 3점을 먹는 거래. 이런 식으로 플레이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료를 올리면 또 보너스. 비료를 올리면 식물이 성장을 한다 그랬어. 아, 참고로 이 토분은 점수가 없대. 이 화분만 점수를 얻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선착순으로 이제 쓰고 얘가 빠지면 나중에 이 화분밖에 못 넣는. 그 대신 점수가 없대.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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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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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엄지, 엄지, 엄지. 토분, 토분, 토분. 이것도 해줘. 이거 해줘야 돼. 저는 ASMR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안 떴는데 오늘 왜 이렇게 덥대? 게임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리겠네.
뭐가 많아가지고 토큰이. 끝. 진짜 뭐가 많다. 와, 무슨 게임이 이렇게 토큰이 많아. 우리 요즘 보드게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드게임 중에서 제일 토큰 많은 것 같은데. 플레이 영상은 아니에요. 우리 아직 할 줄 몰라요. 그냥 언박싱 영상이고요. 이런 게 있다고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규칙서 두께 좀 봐.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가든킹 유튜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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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구독. 이거 나무로 만들었네.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 토큰이야. 퀄리티 좋다. 이대로 넣어야지. 실리카 겔 있는 상태로. 귀여워. 뭔가 굿즈로 팔아도 될 것 같은. 오늘 밤에 해보자고. 시뮬레이터를 차로로 펼치면서. 아, 그래? 잘 어려워. 더. 킹바.